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효정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고효정 측은 우발적 범행이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행동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에 반격하는 카드로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서 고효정 사건을 한마디로 한 1분 정도를 딱 요약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제가 뭐 15년 정도 일했지만은 가장 잔혹한 범죄 수법을 가지고 접근한 사이코패스의 판단 여부와는 다르게 범죄 수법상의 특이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네. 심각한 연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공감 능력이 없고 범죄 그 수법이 잔인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책임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걸로 나타날 텐데요. 사실 고효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프로파일러들이나 경찰 쪽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아니다 계속 이랬어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접하는 소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범행이 잔인하고 수법도 그렇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공감이 전혀 피해자에게 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그 동기가 좀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는 행동. 그게 특정인에게만 발현됐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사이코패스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사이코패스를 판정하는 데 있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직까지 그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은 불확정 사이코패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의 미국에서의 많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어떤 유형인지는 뭐 1, 2, 3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형.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부분인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어떤 불확정 영역이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알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 있는 반면에 이건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맞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판정할 것인지를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판정 기준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도 미지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럼요. 그 해당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다. 그렇죠. 예.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국 시신도 없이 유족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시신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유기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공판을 앞두고 고효정이 또다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출석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느냐. 왜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냐. 장대호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여인숙 살인 사건의 살해자하고는 다른 패턴이라서 이 고효정의 심리. 머리카락 커튼을 계속 애용하는 심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나르시즘,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이코패스의 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네. 판단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가장 작은 부분만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가리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뭐가 지금 자기의 작은 부분인 거예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소중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기고 싶은 어떤 거죠? 미지의 영역이죠.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모습 같아요. 자기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근데 그것은 본인만이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고요. 예,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얼굴은 다 알려졌고 뭐 네. 고등학교 사진, 중학교 사진 다 알려졌는데 굳이 그걸 뭐 감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면 이제
특이 지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머리카락 커튼을 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과 내가 딱 거리를 줄 수 있고 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고 비난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심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이걸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죠. 지금 상의 법상으로 네. 법에 규정된 바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네. 법무부랑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고의정 지금 상태 고의정한테는 할 수가 없죠. 고의정 다음에 뭐 다른 범인한테는 법무부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머그샷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 법으로 강제해서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은 찬반하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머그샷은 미국처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피해 사실 공표죄라든가 이런 그 어떤 문화 자체가 미국하고 네. 다르니까 네. 일도양단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십시오. 프로파일러님 가시기 전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차례 지난번 두 차례 재판에서 고유정 주장한 내용은 우발적이냐 계획범행이냐에 대해서 아, 우발적이었다. 특히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남편도 마치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전 남편이나 현 남편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피해자여야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니 자신이 피해자여야 되기 때문에 현 남편도 전 남편도 다 공격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규격이 돼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공격당했고 방어적 위치를 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 뒤에 이제 훼손을 했다라는 논리적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남편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전 남편이 제공한 거다. 제공한 거다. 나는 그리고 피해자다. 현 남편도 그것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현 남편도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전 남편의 트라우마를 현 남편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일정도 굉장히 흥분 상태,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 남편이 톡 건드렸다라고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고유정의 논리는. 네. 그럼 고유정은 남편들, 남자들을 싫어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거는 면담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싫어하기보다는 추앙받기를 원하죠. 본인이. 누구로부터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바라는. 여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렇죠. 근데 추앙받기를 원하는 행동하고 이런 형제 행동 왜냐하면 자기는 소중한 부분이니까 자기는 소중한데 네, 나를 조금이나마 네. 건드리는 어떤 존재들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공격적인 네.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인 거죠. 그걸 숨기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관계를 가질 때는 숨기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관계가 조금 지속이 되면 예속 상태가 되면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되면은. 역전이 돼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고유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고유정이 거. 상대방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여러 패턴에서 전 남편 대 현 남편이든 그 인터뷰를 보다 보면 네.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그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현장 검증을 뭐 옛날에 제주도 경찰에서는 조리돌림 당할까 봐 못했다고 하던 그 현장 검증을 고유정 측이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마 판사님께서 명확히 저기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건 현장 검증이야. 현장 조사다. 라고. 그러니까 이 현장 조사가 네. 왜 필요한지를 변호사 쪽에서 입증을 해서 가져와라. 라고 네.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얘기한 건 고유정 본인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검증과 현장 조사를 헷갈렸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네. 현장 조사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판사님께서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가서 현장을 봐야 되느냐 판사가. 당신들이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유정은 왜 현장 조사를 그럼 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BPA라고 해서 블러드 패턴이라고 해서 현장에 튀어 있는 혈흔 상태를 보면은 네. 이것이 공격 상태인지 피해 상태인지를 입증할 수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에서 아마도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가 실수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상태가 되면은 네. 본인한테
유리하겠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것을 현장 상태가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입증될 네. 수 없다고 보면 판사님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의구심을 준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 쪽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도 막 빨리빨리 치워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사실은 본인의 손을 증거라고 해가지고 증거부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발적 범행의 증거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그럼 그런 걸로 그냥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야 돼요? 좀 극적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적을 노리는데 네. 현장은 사실은 네. 루미놀 반응에 의한 형광색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피가 뭐 튄 부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어떤 조사관들이라든 국가조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랑 치열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졸피뎀 혈흔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졸피뎀하고 혈흔 이게 과연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이게 과연 누구 것인지 DNA 분석관 등이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문제는 이불이랑 뭐 붉은 담요 그러니까 무릎 담요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과 졸피뎀과 고유정의 아마 땀이나 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네. 근데 사실은 고유정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유정의 네. DNA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있겠죠. 그게 이제 말라붙은 상태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말라붙은 게 덮었을 때 네. 그것이 상호 침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졸피뎀을 어느 영역에서 채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말된 상태에서 긁어내갖고 희석해서 이걸 저기 분석을 하는데 네. 그 지점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아마 고유정의 변호사들은 문제를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부분이 정확히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긁어냈다고 하면은 네. 이게 실제로 졸피뎀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 실수한 건 뭐 제가 보기에 실수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네. 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검찰이? 예예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고유정은 만약에 고유정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네. 네. 고유정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그 농도가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유정이 현 남편의 전처 가족까지 증인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 현 남편의 전처 가족. 네. 이 심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현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현 남편이 얼마나 공격적인가를 입증하는데 주요한 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그렇죠. 도구로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다 이용하겠다. 그렇죠. 물론 뭐 제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와 고유정 간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주도권은 고유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정에 보통 있다. 보통 변호사한테 예.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고유정 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